워시 그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 채널에 새로운 음악이 올라오면 저는 기대와 흥분을 몹시 하곤 합니다. 바로 이름도 한국인에게는 부르기 힘든 이 긴 유튜브 채널명 드렁탕방 디알라오 하이와이. 이 채널에 새로운 음악이 올라와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지미 응유엔의 새로운 음악이 올라왔으니까 꼭 체크를 해달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녹화 시간 기준으로 오늘 올라왔어요. 오늘 낮에 올라온 것 같은데 휴투다? 라고 하는 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 곡을 아직 안 들어봤어요. 저는 이 채널에 올라온 음악이 너무나 신뢰가 가고 믿고 듣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음악일지 너무 기대가 돼요. 이 채널에 올라온 음악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왠지 미국으로 가셔야 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다고. 그만큼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충만한 아티스트들이 이 채널에 음악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베트남의 어떤 R&B 이런 쪽이 약간 파이가 래퍼들에 비해서 작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을 보면 베트남 R&B의 미래도 되게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미 응요엔의 Hue to Da 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와, 미쳤어. 아니 이건 되게 사랑스러운 러브 발라드를 갖고 왔는데 오토튠 쓰는 거 봐요. 와, 진짜 너무 놀라워서 말이 안 나온다. 약간 웨스트코스트 R&B적인 약간 칠 바이브도 있어요. 야. 나 어쩜 이럴 수가 있지? 기대를 엄청 하고 있었는데 기대 그 이상이야. 그냥 망치로 한 대 맞는 기분이었어. 내 머리를 지금. 와. 와. 그 훅 스타일도 굉장히 오스코 R&B에 기반한 R&B 있죠. 그렇다고 너무 90년대 느낌은 아니에요. 90년대라기보다는 2000년대 초반? 약간 그런 R&B 같아.
아, 이분이 지미 응유엔이었군요. 얼굴은 처음 봐요. 오. 오. 와. 와. 아, 이분은 괴물이에요. 그냥 괴물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아니, 어떻게 만드는 곡마다 이렇게 미친 바이브를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와, 진짜 할 말이 안 나와. 약간 뮤직비디오는 보면 약간 이분들이 홈메이드 비디오를 만든 것 같은데, 실제로 부부고 이제 결혼도 하신 분들인데, 약간 뭐 결혼 생활에 있어서 투닥투닥 거리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약간 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내용인가 봐요. 이분이 오르튠 있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트랙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캘리 바이브가 느껴지는 약간 웨스코스트 느낌이었어요, 이번에는. 와, 바이브 어쩔 거야. 진짜 솔직히 저는 발라드라는 음악 장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런 바이브의 러브 발라드라면은 나도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느린 BPM의 R&B 음악을 듣기가 정말 힘든 시기인데다가 R&B 음악이 쇠퇴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요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R&B 가수들은 점점 힙합 음악을 만들면서 자신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R&B는 그냥 R&B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좋았어. 그리고 오로툰을 사용하면서 노래를 부른 것이 거의 신의 한 수인 것 같아. 그게 오히려 진짜 그 LA 바이브 느낌을 너무나 잘 표현하는 느낌이랄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분은 괴물이에요, 괴물. 나는 이분은 괴물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할 것 같아. 괴물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면 이거 무슨 수식어가 필요하겠습니까? 진짜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어요. 천재예요, 천재. 이분은.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